등산복으로 촐린 여성이 소방 구조경광 혼디 짚은 곶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넘은돌 31일 오전 9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맨 상창리에서 고사리를 꺾으당 지를 잃어버렸젠 호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방 구조견이 투입되연 질 잃어본 60대 여성을 초자내어신 뒤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어신거담된 허염수다. 이에 앞선 넘은돌 29일에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인근에서 고사리를 꺾으단 남성 두 명이 지를 잃어부러신 뒤 소방 구조대광 구조견이 합동수색을 벌연 소십여 분 만이 구조허였수다. 요지금 고사리 처리 시작되멍 질 잃어부는 소고가 이서점수다. 올 들어 넘은돌 고장 벌써 요답건에 질 잃어부는 소고가 발생허였수다. 고사리를 거끄는 뒤 열중호다 보민 인역도 모르는 소이 짚은 산소굽으로 들어가당 질을 잃어부는 경우가 실수다. 질 잃어부는 소고를 예방호제 놈인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곳이 질로 중요호된 허염수다. 고사리를 거끌어 갈 땐 무리혹에 짚은 곳들에 들어가지 말고 주변 표지판 등을 통호영 중간중간 인여기신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된 허염수다. 고사리를 채취하러 가실 때는 2인 이상 동행하셔서 이동하시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충분한 물과 두꺼운 옷 그리고 휴대폰, 호루라기 등을 꼭 챙기셔서 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소방도 만일의 소고에 대비호영 119 구조견을 전진 배치 호연하시다. 덤불이 하고 낭이 덮어진 곶자왈 특성상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길에 구조견을 투입하영 성과를 내옵시다. 수풀이 되게 우거져가지고 드론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제 개활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 대상자 발견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조견은 이 곶자왈 숲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정밀하게 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종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면 조금 더 특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멍 시작된 고사리철. 질 잃어부는 소고가 있어점쨘 호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합시다. KCTV 뉴스 김경희 미우다.